임대차 입법에 대한 이슈가 여전히 크죠. 그 하반기 되면은 이제 소위 이제 가을 정도 되면은 이사철로 분류가 되고 또 이사철 때는 전세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이기도 하죠. 그래서 이 임대차법에 대해서 폐지를 해야 되겠냐 아니냐라고 생각들을 하고 또 이런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제기하는 부분들도 많기도 합니다. 자, 임대차 입법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은 왜 요 내용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냐라고 보면은 지금 2020년도 7월 31일에 시행이 됐거든요. 이 시행되는 그 과정 안에서 좀 소위 그 졸속으로 그 진행이 됐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졸속에 대한 문제점들.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장에 대해서 좀 더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시장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그 흐름, 입주 물량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임대차 입법에 대한 필요성들은 누구나 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됐고 졸속으로 진행이 됐다. 그래서 단기간에 전세 가격이 급등하기도 했었고요. 그 다음에 물량들이 축소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소위 그 전세 난을 좀 겪기도 했었죠. 그래서 요 임대차 입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던 상황입니다. 그래서 요 그 주요 내용들을 보면은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계약갱신 청구권 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물론 이 세입자 보호에 대해서 좀 필요성이 큰 거는 사실입니다. 왜냐하면은 주요 선진국 대비했을 때 그 세입자에 대한 그 보호, 그 보호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뭐 가격이라든지 뭐 거기서 이제 장기간 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, 요 부분에 대해서 보호장치가 좀 부족했다라고 보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그 임대료 상승도 좀 제한을 하고 계약 연장에 대해서 보장을 하기 위해서 임대차 입법이 2020년 7월 30일 날 도입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 도입과 필요성은 좀 필요한 시기죠. 그런데 그 시기가 됐지만 요 시기를 좀 정확하게 요 시기에 꼭 됐어야 되냐라는 의문이 좀 제기된 거는 맞죠. 예, 그래서 전월세 상한제 뭐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뭐 필요하다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지만 요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 임대차 입법에 대해서 사실 그래서 국토연구원에서도 조사를 했었는데 국민의 한 54.1% 정도는 현행 2 플러스 2 계약갱신 청구권을 찬성을 한다라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그래도 대다수의 이제 뭐 국민들은 뭐 이 부분들은 좀 찬성하는 입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주요 내용들 보면 전월세 상한제라는 게 있죠. 임대차를 갱신을 했을 때는 상한액을 한 5% 이내로 제한하는 거. 이 금액들, 그러니까 물가상승률보다 조금 높게 제한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아무래도 세입자들 같은 경우 거기 살면서 본인이 이제 한 몇 년 정도 거주를 하겠다 하면은 임대료에 대해서 예측 가능해야 되잖아요. 그 예측 가능한 그 금액들을 벗어나지 않는 선을 지켜야 되겠죠. 그래서 본인이 거기 임차하는 규칙을 본인 안에서 계획들을 세우는데 그 계획들의 선이 그 잡혀있지 않다 보니까 계획들을 못 하는데 이 5%라는 그 수치를 제공을 하면 본인들이 한 몇 년 정도 있으면 이 금액 안에서 내가 좀 부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들을 하는 거겠죠. 그리고 계약 갱신에 대한 청구권. 그러니까 기존 예전만 해도 1년 플러스 1년이었는데 지금은 2 플러스 2가 됐거든요. 그래서 최대 4년 정도 보장을 하게 되겠죠. 세입자들에 대해서 거주에 대한 안정성도 보장을 하고 또 집주인들에게 대해서는 또 이제 혹시라도 내가 이제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다 하면은 실거주 안에서는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. 혹자들은 이 실거주 할 때까지도 요거를 그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좀 그 요청을 하면 실거주를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거는 좀 과도한 것 같아요. 본인의 그 재산권도 있고 본인의 그 투자도 아니고 실거주인 건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거 거부를 할 수 없게 하는 권리는 너무 과하다. 그래서 요 거부권은 당연히 그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보는 그런 입장이고요.
세입자에 대한 거주 안정성 보장 한 4년 정도면은 굉장히 합리적인 그 기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. 너무 또 장기간 그 거주를 하게 된다라면은 사실 본인 집에서 본인이 그 재산권 활용도 못하고 어떤 본인의 그 주택을 활용한 본인의 투자 방식 또는 본인의 그 계획하고 또 어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시점은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좀 필요한 제도 아닌가. 그래서 임대차 입법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들은 좀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근데 여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. 이 정부의 입장에서는 임대차 입법에 대해서 그 폐지를 해야 된다. 왜냐하면 임대차 입법이 전세값들 상승을 또 부추기고 4년 계약하고 나서 임대료를 한 번에 그 올리고 뭐 이런 문제들 그리고 5%로 제한을 하면 상승이 초래한다고 여러 가지 뭐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뭐 임대차 입법에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임대차 입법 안에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임대차 입법 때문에 전세 가격이 최근 들어서 올라갔냐라고 보면은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. 그때 당시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갔던 시기 그 시기 때를 보게 된다면 그땐 또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빠져서 한때 역전세에 대한 우려들이 컸었던 그런 시장이에요. 그러니까 임대차 입법보다는 전세 가격이 올랐다라고 보기보다는 금리에 대한 영향들 그리고 최근에 대한 그 뭐 물가에 대한 변동 그리고 입주 물량에 대한 부족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라고 봐야 되겠죠.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전세 가격이 지속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긴 한데 뭐 임대차 입법 폐지한다고 해가지고 그 효과가 당장 나타나냐라고 본다라는 것은 불확실하다라는 거죠. 왜냐하면은 임대차 입법 기간 안에서 전세 가격이 최근 들어서 오르기도 했지만 그 전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이 떨어지기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임대차 입법 사이클 안에서 전세 가격이 급락하기도 했죠. 근데 전세 가격이 또 오르기도 하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. 그래서 임대차 입법에 대한 문제보다는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그 축소 그리고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이게 좀 강화가 되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주택 공급, 임대 공급을 안 하는 그런 측면 그리고 임대사업자들이 어떤 제도의 변경 그리고 계속적으로 변경하면서 어떤 임대사업자들이 좀 죄악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. 뭐 임대사업자는 굉장히 시장에 긍정적인 그런 주택 공급들을 하거든요. 왜냐하면은 임대 공급도 안정적으로 하고 그 공급 안에서도 임대료 상한도 굉장히 좀 철저하게 지킨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. 그리고 장기간 임대사업자들을 등록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임대 물량들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리고 집주인들이 거기에 본인이 이렇게 임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 실거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뭐 계약갱신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계약갱신 청구권을 활용을 안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거주하시는 임차인들에게 또 고마움도 또 느끼기 하는 것들이 있는데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다주택자들을 활용을 하는 게 더 좋은 방향 아닌가. 그래서 임대차 입법에 대한 그 폐지, 요게 이제 전세가격 안정의 그 영향보다는 다주택자와, 그리고 또 임대사업자들을 잘 활용을 하는 게 중요하다.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정부 안에서 주택 공급을 계속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잖아요. 계속적으로 발표를 해도, 동료가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. 그리고 임대사업자들 같은 경우도 활용들을 잘하고 다주택자도 활용을 잘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약 한 92% 정도를 주택 그 임대를 공급을 하거든요. 그런 물량들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정부가 그 임대차법 폐지보다는 다주택자와 그리고 임대사업자들을 잘 활용한 그리고 인센티브를 주면서 이렇게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하는 게 중요하다. 그래서 임대차 입법에 대한 이 부분들, 세입자들에 대한 그 권리들은 강화되는 것들은 중요하지만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에 대해서도 권리라든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균형을 좀 맞춰줄 필요가 있다. 그래서 임대차 입법이 균형이 임차인들에게 조금 더 그 유리한
그런 환경으로 조성이 됐다면 균형을 좀 맞춰주고, 그런 균형을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일정 부분 인센티브가 좀 주어질 필요가 있다. 그리고 임대인들이 많은 물량들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를 너무 죄악시한다라는 것은 좋은 방향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, 이사를 가기 전에도,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?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.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.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. 낡은 정보를 지워라.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.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.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.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, 도시와 경제.